온갬내로 페이지 한줄 넘평에 그 표현대로 진짜 패스트 캐리어 아 무섭게 무서워. 통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예, 예 굉장히 강력하고 정말 그 택도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앞마당도 안 먹고 본진정 갖고 패스트 캐리어에도 한 개씩 한 개씩 야금야금 모았는데 한 3개 이상 모일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예, 저 패스트 캐리어 어쨌건 진짜 테란 입장에서 캐리어가 정말 싫은 유닛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 선수, 나는 과감하게 안마당까지 밀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예,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타이밍으로 조이는 만큼 좀 더 빠르게 앞마당을 공략하는 형태로 캐리어를 좀 묶어둘 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도 이경민 선수가 모인 캐리어를 활용을 굉장히 잘했네요. 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엘리뇨고요. 양 선수도 경기 좀 끝까지 부탁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첫 번째 경기 김정은 선수의 패배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게시판 기준 그렇습니다. 그런 여기서 받아치고 한 3경기 최종전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김남권과 이경민 두 번째 경기다. 매일 엘리뇨 경기분 엘리뇨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경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세트스코 1등을 앞서 있고요. 패스트 캐리어 아주 과감한 작전 역시 발상이 창의적이에요. 예마스타 김동건입니다. 나름 앞마당 밀고 뭐 캐리어 숫자 뭐 그 정도일 때만 하더라도 오늘 김동건 승리한 한번 찍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네, 예, 예. 그 이제 김동건 선수가 이제 기세로 밀어붙이 기세로 이경민 선수 캐리어 본진도 꼼짝도 못하도록 근데 그때 이경민 선수가 김동건 선수의 어떤 조이기 라인에 대한 투자가 다소 과하다 라고 하는 점을 잘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본진으로 테란의 본진으로 KRL을 이동시킨 게 결국에 와서는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민 선수의 어떤 장점이 바로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와 더불어 굉장히 타이밍을 잘 노리는 플레이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이번 테란전에서 좀 빛을 발한 것 같고요. 이번 네. 경기에서의 어떤 전략은 또 무엇이 될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럼 태풍의 눈이고 예, 엘리뇨고 오늘 경기 이기 전까지 3-3 소스테 테란은 서로 이렇게 밀고 밀고 해왔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경기의 양상이 프로토스가 태풍의 눈보다 엘리뇨에서 테란전을 약간 더 고전을 해오긴 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도 좀 전략적인 움직임이 보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선게스를 먼저 들어갔다는 의미 자체가 예, 빠른 다크나 어떤 그 보통 이제 빠른 다크를 쓰려 할 때 그런 움직임 많이 보이거든요. 이용민 선수 이마에 땀 동글동글 맺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 승리를 집중하고 있어요. 나름 어떤 컨셉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경기마다 뭐 전태일 코치와 함께 작전 잘 짜왔겠죠. 입구딱 좁히고 있는 네. 김동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 김정우 선수 프로토스 저그이기 때문에 저그 전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이경민이 올라오면은 김정우 선수가 싱글벙글 하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김정우가 테란전을 네, 2009년에 12승 1패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김동건 선수가 올라오기를 오히려 바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잘 나가는 저그들은 테란전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뭐 김윤환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정은 마찬가지예요. 코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민 첫 번째 경기는 아주 빠른 더블 지금 본질적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정찰 방향은 딱 좋고요. 네, 뭐 이경민 선수는 전태일 코치의 뭐 거의 수제자죠. 네, 전태일 코치가 선수 시절에 어떤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거의 이경민 선수가 네 물려받아서 같이 이제 전략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그 플레이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묘한 거는 전태규 코치는 현역 시절에 저그전이 굉장히 강력한 프로토스였었거든요. 예, 네, 한때. 그리고 전태규의 치명적인 단점이 토스데토스였죠. 근데 이상하게 이경민 선수는 프로토스전 승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김동근 선수는 여전히 뭐 원팩 더블을 일단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앞 경기에서도 상대편에 빠른 볼 쳐보고 그냥 앞마당 따라가는 일반적인 작전. 그 이후에 캐리어 확인한 후 바로 밀어 붙이겠군요. 통하진 않았어도요. 네. 지금으로서는 어떤 선캐스의 의도를 확인할 길이 없죠. 네. 네, 들어왔더니 뭐 코어에서 업그레이드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김동훈 선수는 현재 모습만으로는 뭐 딱히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그 다음 경기 기다리고 있는 김정훈의 테란전이 93% 14승 1패 2009 시즌. 야 이거 저게 코어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이게 사업이 아니라 지금 공업, 예, 예. 공업을 해주면서 이번에 본진을 하는 겁니다. 아, 본진 캐리어인데요. 예, 정말 본진 캐리어 하는 것 같네요. 예. 야, 예, 공중률이 공업해주면서 스카운 모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이게 예. 야, 캐리 가격이 가필패뿐만 아니라 캐필패도 됐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예,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그렇게까지 요즘 그 프로토스 테란전에서 프로토스들이 캐리어를 안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비터가 거의 대세인 이 시점에서 이경민 선수가 야 이건 뭐 어떤 스타일 자체가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 자체도 독특한데 이 캐리어로서 자신의 색깔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또다시 김동건이 예. 약간 좀 느슨한 여유있는 예. 경기 진행하면 또 당합니다. 예, 거기다가 여기에 그 파일런 지어진 거를 확인하고 예, 전진 뭐 예? 전진 로보틱스 하려고 그런 걸 내가 이 파일런을 발견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지금 못하게 됐어라고 네. 혹시라도 김동건 선수가 판단을 한다면 큰일 날 네. 수도 있고요. 뭐 예. 스파키즈의 뭐 그 숙소에서 합숙도 한번 해봤었고 선수들과 좀 친하긴 합니다만 예, 절대 뭐 캐리어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 없고요. 아, 그럼요. 네. 네. 장례를 생각하셔야죠. 선수 장례를. 야, 근데 이경민 선수가 아 이게 또다시 어떤 그 사실 요즘 저그나 테란전을 보더라도 예, 예. 아, 뭐 스타리그는 경기 중에 보통 예, 중계진 얼굴을 잘 안 잡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저그 테란전도 이제 조금 복고풍으로 예, 순수 바이오닉으로 대적한다든가 이런 그 움직임 쓰레 처리하고 야 또다시 캐리어 시대 한번 오나요 진짜. 아무튼 첫 경기에서 네. 이겼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느낌이 있습니다. 야 우연 첫 해 그 예, 그냥 순수 본진 캐리어를 가더라도 예, 굉장히 테란 입장에서 무서울 야. 수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정말 무섭다. 세기만 보세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예, 예. 지금 방금도 SCV 정찰로 만약에 본진의 그 앞마당의 넥서스가 소환이 안 된 상황이라면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일꾼, 근데 또 일꾼이 잃는 순간 프로브가 내려가는 장면이 이게 분명히 시야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런 움직임들이 이경민 선수의 의도 자체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해도 설마 본진 네. 패스키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도 뭐 떨구는 거라 생각했죠. 네, 김동건 선수는 수비를 하더라도 닥템플러 드랍이라든지 리버라든지 예,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수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거기다가 진행 상태가 김동건 선수는 순수 업테란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카데미를 짓고 스캔이 달리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그때 상황 되면은 이미 캐리어가 네.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체제 자체가 이기면 선수 갖춰진다라는 네.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 전진 파일런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전진 파일런을 한 것을 보면 로보틱스 쪽을 사실은 이렇게 이미지상 이렇게 떠올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리버 드랍이나 템플러 드랍, 아니, 닥 템플러 드랍을 동시에 수비할 수 있는 형태로 일단 예, 아카데미와 컴셉보다는 터렛을 먼저 서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일단 막아요. 일단 막 모든 막기 위해서. 예. 거기다가 캐리어가 모이니까 이경민 선수가 정말 예, 운영이 빛이 났었던 1경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엘리뇨는 태풍의 눈보다도 캐리어 운영하기가 더 괜찮은 맵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확장하기도 지금 외곽 쪽으로 쉽단 말입니다. 프로토스가. 자 그리고 이미 나온 캐리어는 안쪽에 감춰놓습니다. 상대편의 타임을 읽히지 않기 위해서요. 벌써 지금 두 개 모았고요. 찍었고 예. 예, 여기 딱 요 정도 찍었으면 아직 그 플리피콘까지 못 봤거든요. 예, 다시 찍었겠죠. 플리피콘 찾으려고. 네. 예. 자, 그런데 스타게이트 네.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셉으로 확인해도 손쓸 길이 없는 이유가요. 김동훈 선수가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로 팩토리를 늘리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진출이 가능한데 업테란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력이 없어요. 업백 예, 상태에서 이게 뭐 상대 캐리어 의도를 안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시점에 병력이 없는 테크 업테란이에요. 아, 이 머리 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이 타이밍에 무슨 캐리어가 나옵니까? 예. 캐리어 두 개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인데 캐리어 나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네. 이제 대기 쌓이거든요. 네, 게다가 원팩에서 이제 골미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탱크 이 앞마당 쪽에 두 기, 그리고 리버드라 볼지 몰라서 본진에 배치한 거 약간량. 네, 그런데 그 탱크들 제압한 다음에는 드래곤이 와서 예, 베럭스 막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버티기만 하죠. 상대편의 본진 캐리어는 중간중간만 잘 끊어주면 힘 약해져요. 네. 이러면서 탱크 뽑기도 원팩 상태에서 버거운데 팩토리도 다 못 올렸는데 예, 뭐 골리앗도 당장 뽑아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태산입니다 지금 김동근 선수. 예, 예, 그래도 뭐 이경민 선수가 지금 워낙에 가난한 상황이고 코어로 공방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명품 캐리어로 지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고요 이경민 선수. 예, 그래도 김동근 선수가 좀 예, 좀 속절 없이 탱크 두 기를 잃고 말았고 예, 그런 정도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예, 일단 뭐 업그레이드도 이제 초반부터 충실해줬고요. 지금도 예, 아카데미를 또 미리 지어놨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워낙 지금 김동훈 선수가 위기냐 하면 말이죠, 저렇게 미사일 터렛을 짓는 것 자체가 자원 낭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장의 캐리어를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병력을 생산해도 팩토리를 늘려야 돼서 빠르게 지금 골리앗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에 급하니까 저렇게 터렛을 다 짓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좀 뭐 네, 저 예, 캐리어의 인터셉터 커패시티도 이제 완료 지금은 됐네요. 예, 어쩌면 뭐 두 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터셉터들도 좀 많이 깨져가지고 예. 네 기가 됐군요 지금 캐리어. 아, 이렇게 빨리 캐리어 모이기 시작하면 예, 캐리어에 대항할 수 있는 유닛들 갖춰서 나오는 타이밍 정도에 벌써 캐리어 여섯 기. 예, 이러면은 프로토스는 죽어라 수비하면서 또 캐리어만 게릴라 형태로 빙빙 돌리면은 테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럼요. 네. 네 개 뭉쳤습니다. 네. 이렇게 캐리어를 가진 예, 모인 장점이 있게 되면 이제 시간을 버는 데 있어서 프로토스가 자유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시 스타팅 지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발판도 되는 거고 이게 계속 한 단계씩 예, 거기다가 다수 모인 캐리어가 무서워서 섣불리 나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 멀티를 비우고서 말이죠. 그럼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꾸준히 늘 거고요. 이경민은 아무튼 지금까지 분위기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경민 이제 캐리어 4기가 넘쳐요. 6시 공략을 했을 때 이거 6시 맞기가 굉장히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모인 캐리어도 무섭지만 업그레이드를 지금 충실하고 있다는 점도 네. 추후 이제 더 위력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좀만 더 일꾼들이 일을 했으면 저지형 미네랄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하나 이제 뚫어놓고 골로 이제 골리앗 또 지나가고 그 뒤쪽에다가 미사일 터렛 또 막 지어놓기로 했을 텐데 지금은 아직 그 6시 멀티는 활성화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타임이라서 막혀있죠 지금. 예. 6캐리어까지 모이면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예, 거기다가 캐리어의 공방 업그레이드도 또 빨랐지 않습니까? 네. 또. 예. 아, 벌써 공이럼. 예. 아, 6기네요. 뭐 김동건은 이러나 저러나 뭐 그냥 저절하게 좀 헝그리 하더라도 폼 안 내서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네, 터렛 짚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서 네. 어쨌든 김동건 선수도 위기가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업테란을 구사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맞춰갈 수 있고요. 네, 공삼업 골리앗 잘만 모으면은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거 이제 같이 이런 화력을 집중하기 좀 곤란합니다. 김동건. 아, 네, 1경기에서 이경민 선수의 이제 캐리어 컨트롤 하는 거, 예,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김동건 선수 굉장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지금. 예. 예, 테란이 프로토스를 힘으로 완전히 압박을 하면서, 나와라! 예, 넓은 평지에서 센터 필드에서 싸우자! 캐리어가 안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이런 그림에서 큰 필드에 싸우는 거하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골리앗을 써주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예. 그림부터가 이제 김동훈 선수가 짜왔던 것에 맞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 완전히 어긋나버려서 결국 저렇게 캐리어로 신경 분산시키면서 얻는 효과는 예, 테란보다도 더 많은 자원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 예. 김동훈 선수는 지금 고스트로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복고를 하더라도 90년대 풍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거의 한 방에 그 7080으로 가니까 김동건이 대처하는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락다운을 통해서 이제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이경민 선수도 캐리어 숫자가 지금 충분히 모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그 자원 쪽에 좀 타격을 줘야 됩니다. 멀티가 예. 못 늘어나겠군요. 예, 김동건 선수가 이런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또 배경에는 나름대로 수비는 괜찮게 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그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잘 버텨줬고 그리고 자원은 김동건이 나름 풍부하거든요 지금. 김동건 네. 치고 나오는데요. 앉아 수비면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상대가 캐리어를 보유했으면 넓은 지역에서 싸움을 하자고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테란이. 자, 그럼 이에 맞게 이경민 어떡합니까?
다 긁어 모아서 이 한 방 붙습니까? 넓은 병력, 넓은 지역에서? 지금은 굳이 이렇게 센터 병력과 조우에서 맞닥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원력에서 만약 그 이경민 선수가 월등히 앞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김동훈 선수도 캐리어의 어떤 당황한 모습은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6시 멀티 돌리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병력 차고차 잘 모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맞닥뜨려서 싸우는 게 이경민 선수에게 도움은 안 돼요. 오히려 1경기 때처럼 캐리어를 그렇죠. 못 나오게끔 묶어두는 효과를 6시를 좀 놔두는 플레이는 이경민 선수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지역 이용해서 아주 얄밉게 싸우는 겁니다, 이경민도요. 네, 네, 탱크만 줄여주겠다. 예, 네, 이런 의도인데, 글쎄요. 그 골리앗이 숫자가 저렇게 많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제 공 1원만 되어 있더라도 예, 탱크 줄이다가 인터셉터도 좀 많이 상하거든요. 아, 지금 6시 쪽에 가서 좀 캐리어가 흔들어줘야 이 진출이 더디게 되고, 그동안에 이경민 선수는 뭐 사실 예, 저 게스멀티 쪽도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경민 선수가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멀티 자체가 제2멀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이템플러까지 보유해서 더욱더 전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골리앗 비중 높은데 하이템플러 장착만 되면 완전 땡큐죠. 예, 예. 어느 정도는 예, 필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 예, 예. 네, 지금은 이 병력을 맞닥뜨리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이경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이 싸울 겁니까? 아니면 시간만 이렇게 끌... 이것도 이경민 잠깐 시간 끌기입니까? 예, 예. 최소한 질럿들이 발업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서 예, 중앙에서 싸움을 하려면 예, 발업 될 때 기다려서 싸움을 해줘야겠고요. 근데 원래는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테란이 약간 조바심을 느끼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김동건 선수가 락다운 카드를 어느 정도 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경민 선수가 예, 알아채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좀 큽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이경민 선수가 만약에 캐리어를 따로 운영해서 흔드는 플레이로 가지 않고 정면 쪽에서 대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요, 저 락다운을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캐리어를 잃는 순간 뭐 이경민 선수는 캐리어에 집중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아, 본진 패스트 캐리어였는데 캐리어 없으면 뭐 누가 이런 제정신 있는 누가 이런 작전하겠습니까? 캐리어는 철저히 모아야 되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야 돼요, 이경민. 아, 6시 멀티를 공략하지 않는 판단은 좀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지금 가나요? 싸워봐요, 상대편이. 네. 뭐 고스를 뽑은지 뭐 하는지 감이 오죠? 네, 공방업에다가 실드업까지 했어요, 지금. 예, 네, 캐리어는. 네, 6시를 공략을 해야 네, 골리앗들이 우한자와 전력이 분산되고 그래야 저렇게 모아놓은 지상 병력이 네,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플레이는 반드시 네. 나와줘야 됩니다. 걸어오려면 한참 걸려요. 센터 금방 깹니다. 캐리어가 몇 개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동건 선수는 안 흔들릴 수가 없죠. 네, 네 김동건 선수도 네, 이렇게 됐으면은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적을 기만해야 됩니다. 계속 기만하고 내가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뿐 나는 사실 카드가 없어. 네, 이런 식으로 골리앗을 단 한 번의 교전을 위해서 숨겨야 되는 거예요, 김동건도. 그럼요. 우리 한 군데 6시 빌렸는데 미네랄 전화도 가져갔고요. 자, 고스트 다섯 개 한 대 네. 분대규모입니다만 네. 정말 중요해요. 고스트를. 예. 네. 아, 근데 멀티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경민 선수가 이거 하이템플러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캐리어가 지금 한 부대 정도 모이긴 모였어요. 네. 자, 고스트가 중요합니다. 고스트 뒤쪽에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고스트가 예, 퍼스널 클럭킹은 아직 예, 개발 안 하고 예, 락다운 개발했는데 이제 락다운 봤어요. 발업도 안 돼, 질러진데 그냥 달라붙습니까? 락다운 하나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전에 하나 고스트 다 죽었습니까? 네, 락다운 둘 걸렸네요, 둘. 더 있나요? 네, 6시 멀티가 날아간 만큼 이건 멀티까지 날아가게 되면 김동훈 선수는 굉장히 좀 경기 자체가 네. 힘들어지고요. 고스트 잡아야 돼, 고스트. 화면에 잡힌 고스트 다 잡아야 돼, 이경민. 야, 그래도 예, 예, 드래곤들이 밑에서 그 락다운 걸려있는 그 캐리어를 어모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캐리어 자체가 치고 빠지고 하는 게 골치 아픈 거지. 안 움직이는 캐리어는 진짜 고스트 입장에서 예, 너무 좋은 타겟이죠. 예. 락다운을 걸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캐리어 숫자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락다운이 뭐 두 개, 세 개 정도로는 지금 예, 캐리어 숫자를 줄이는 데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네, 유니카운트는 40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경민이 앞서 있습니다. 아, 예, 예. 김동원 선수가 뭐 센터 지역에 미네랄 멀티를 추가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죠. 예, 이곳 멀티 밀려나간 게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캐리어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락다운으로 한 4기쯤 예, 이렇게 잡아내면서 멀티가 팍팍 늘어나면은 테란 쪽으로 이제 기울는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스트도 일단 지금 현재 들켰고요.
저 캐리어의 존재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지금 테란에게는 고스텐 악다운은 사실 그 딱 한 턴이거든요. 자, 두 번째도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뭐 그나마 락다운 두 번밖에 못 썼습니다만은. 네. 이현민 선수는 뭐 놓쳐 말씀드리지만, 네, 앞선 경기, 앞선 순간에서의 전투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원 쪽에 계속, 예,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멀티를 늘려가야 돼요. 아, 고스트만 1.4. 네. 나머지는 어택 당하고 캐리어 한 개만 딱 잡아서 고스트 1.4도 됐을 것 같은데. 저 많은 캐리어가 진짜 고스트가 정말 미운 거죠. 참 이 단계에서 정말 하이템플러까지 보유가 되면 가장 최상인데 이현민 선수. 상대편의 추가 확장이 늘어날 만한 곳은 캐리어가 철저히 봉쇄하고 있고요. 네, 12시 멀티를 가져가지 않는 판단은 조금 아쉽네요, 이현민 선수. 아, 좀 전에 약간 힘들더라도 그냥 한번 싸워보고 고스트가 근 뭐 한 분에 가까이 보이고 만화가 가득 찰 때까지 좀 참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아, 그때 고스트를 동원하지 않으면은 그 지상 병력 가지고는 밀리겠다라고 김동호 선수가 판단했던 모양이죠. 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프로토스가 가지는 이득이 딱히 없는데요, 지금은. 왜냐하면, 네, 이렇게 테라는 굳이 자신의 멀티 지역의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고 이 지역에만 캐리어가 와주면 김동호 선수는 계속 먹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글쎄요. 지금 이경민 선수가 모인 캐리어의 활용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테란에 이게 시간을 지금 너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캐리어는 치고 빠지고 하면서 골리앗들하고 싸워줘야 효율적인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하나씩 락다운을 걸리게 되면 그 캐리어는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두려운 나머지 병력 간의 교전을 펼칠 때 이경민 선수가 되게 지금 소극적인 컨트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따라서 캐리어는 게릴라에 써야 돼요, 지금 게릴라에. 그래서 그 위축된 어떤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아, 이거는 이경민 선수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벌고 버는 만큼 확장을 해서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정말 최상의 조합을 갖추는 거거든요. 하이템플러의 사이닉 스톰이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까 그 전투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죠. 근데 모인 캐리어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캐리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리어가 계속 지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캐리어가 지형을 이용하지 않고 있을 때 200 먼저 차면 김동원이 차요. 그래도 아마도 예, 뭐 하이템플러는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본질적으로 합니까? 아, 차원 많이 먹는데 왜 안 가죠?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요. 아까 그렇게 캐리어를 가면서 확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미네랄 멀티였고요. 그러니까 이경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를 좀 늦게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뽑아내는 공격력이 굉장히 막강한 것이 이경민 선수의 강점이자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부분에 있어서 이경민 선수가 제때 확장을 가져가지 못하보니까 이게 이경민 선수의 힘이 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믿고 이제 김동건이 나갑니다. 덩어리 자신이 네. 있거든요. 김동건. 공사도 골리앗 무섭죠. 네. 네. 결국 이거 밀리는 걸 손 놓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경민 선수는 추가 자원 지역이 없거든요. 이거는 아 이거 이경민 선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저 병력하고 예, 드래곤 캐리어 조합으로 그냥 필드에서 싸움을 해주는 거는 지금도 예, 이경민 선수 좋은 판단이 아니고 방업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스전을 할 때 있어서 메카닉 유닛의 네. 공업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공사업이 돼 있다는 게 아주 큰 부담으로 지금 프로토스를 억누르고 있어요. 뒤를 치고 옆을 치면 네. 됩니다. 없는 데를 치고요. 지금 안 돼요. 모여있는 골리앗 숫자를 감안했을 때는 아 이게 아무리 정말 질 높은 캐리어라 하더라도 지형을 활용하지 않고 막 붙어서는 이게 캐리어가 답이 네.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상 유닛이 뭐 월등히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락다운까지 있는데요. 네. 하나 걸렸다 두 개 걸렸습니다. 이제는 이현민 선수 캐리어 숫자가 줄어들면 다시 보강하는 네.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캐리어 다 죽으면 진진할 것 같은데요. 아, 또 하나 걸렸습니다. 네. 몇 기죠? 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말 명승부 굉장히 재밌는 네. 양상의 경기에 펼쳐진 겁니다 지금. 야, 본제 베스트 캐리어를 고스트 락다운으로 상대를 하네요. 당하고서요. 아, 앞선 1경기 때처럼 이걸로 지금 경기를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경민 선수는요. 야, 그래도 원래 그래도 캐리어가 저 정도 숫자가 모이면 캐리어의 어째 본체를 공격하는 게 낫지. 인터셉터를 싹 녹여주겠어라는 판단 사실 좋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인터셉터도 꽤 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골리앗들 예. 공업이 공사업이 하도 좋아가지고 말이죠. 락다운이 예. 지금은 너무나도 큰 위력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네.
대력 대 하나가 또는 둘이 또는 셋이 그냥 죽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뭐 말 그대로 뭐만 네. 있다듭니다. 예, 예. 캐리어 쥐어짠에서 캐리어로 빠른 캐리어로 주도권을 잡았듯이 또 쥐어짠에서 어떻게든 하이템플러 사이닉 스톰을 사용하는 하이템플러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예,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고요. 물론 자원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상성에 그 극상성으로 계속 또 극상성을 만들어놔야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맵 자체가 엘리뇨가 이렇게 캐리어로 추각장 부분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용이한 맵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시면 이경민 선수는 결과적으로 뽑기가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서 어떤 그 확장을 하면서 아,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미네랄이 거의 네. 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 거기다 인터셉터도 주는 거 보세요. 예, 네,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인터셉터를 줄이는 이 스타일로 그냥 뭐 골리아 스탑, 골리아 홀드 이런 형태로 플레이하는 게 사실 좋지가 않은데 골리아 숫자, 캐리어 숫자, 캐리어와 골리아의 업그레이드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냥 인터셉터 때려도 인터셉터들이 남아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벌쳐도 활동해 주면서 네, 거기다가 뒤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인터셉터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터넷만 만들어도 됩니다. 인터셉터 이제 채운데 가격이 그렇지. 이거는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손에 잡힐 듯 따왔던 승리가 아, 그 운영의 아쉬움 때문에 김동훈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네요. 야, 오늘 양선수 진짜 삼세 있는 경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여있는 캐리어가 모이면은 그냥 힘없이 속절없이 거의 아무리 유리했던 경기라도 지고 마는 테란들이 있는가 하면 김동건은 캐리어 상대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 예전에 그 카트리나에서 캐리어 잔뜩 모았던 안교 선수의 예, 자원줄을 엄청난 난전으로 몰고 와서 막 끊고 이러면서 캐리어 모인 프로토스를 김동건이 역전으로 잡아낸 그 경기가 지금 생생히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토스가 결국은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이템플러가 아직 네. 저희가 보는 거나 팬들이 보신 건 똑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캐리어를 1, 2경기 모두 사용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에서의 캐리어가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은 여건이 됐었고 굉장히 쉽게 간 캐리어였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아, 그 기회를 이경민 선수가 안타깝게 살리지 못했습니다. 붙이기가 안 됐어요. 네, 6시 또 먹으면 거기 또 털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 확장하면은 그쪽에 털어주고 이러면서 캐리어는 왔다 갔다 하면서 김동건 선수의 병력들이 계속 캐리어를 네, 쫓아다니게 만들고 지상 유닛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템플러를 조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약간 그 이경민 선수가 입체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으면은 좀 더 좋은 경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1경기 생각이 나면서 캐리어를 모으기만 하면 돼.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김동건 선수의 깜짝 고스트에 이경민 선수가 또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경민 선수 아 10대 중고 이겨서 올라가는 김정은 버티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앞에 적부터 하나하나 극복해야 됩니다. 김동건도 마찬가지고요. 양선수 경기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단장해능사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겠습니다. 누가 김정은과 싸울지 시작하죠.